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 설을 맞으면서요, 동포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동포 노래자랑입니다. 오늘 노래자랑을 한다고 미리 예고를 한 후에 저희가 신청을 쭉 받았는데요. 중국 동북 삼성 곳곳에서 또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동포분들까지 정말 많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편지로 보내주신 분 계시고 전화로,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사전 예심을 거쳐서 선정이 된 13분이 오늘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설날 특집으로 마련한 동포 노래자랑과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포 노래자랑!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작곡가 이호섭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반주를 맡아주실 분은요, 매주 일요일 동포 노래방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김용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동포 여러분께 호섭 씨가 네,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중에서 네, 아마 올해가 가장 기념비적이고 네, 가장 네, 지워지지 않는 최고의 빛나는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이 다 1000% 1000% 초과 달성되는 그런 멋진 네, 황금 돼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동포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니까 네, 열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 정말 몰랐어요. 이야, 세상에 메일로, 우편으로, 예, 전화로 뭐 하여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신청을 나도 나가야 돼. 네. 네. 직접 신청한 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네, 주변에서 네, 추천한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얼굴이 좀 네, 두꺼운 분들이 많아서 네, 직접 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네, 아직은 얼굴이 좀 덜 두꺼우신 분들은 자꾸 등을 떠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떠밀려서 나오신 분들이 또 나중에 큰 네, 실력을 발휘하실 예, 수 있고요. 실력을 발휘하죠. 네. 자, 오늘 노래하실 분들 제작진이 전화로 1차 예심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13분이 나오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노래를 잘한다 하면은 우선은 음정과 박자와 그리고 리듬이 맞아야 됩니다. 네. 뭐든지 당연하죠. 네, 일단 기본 뼈대가 네, 갖춰지고 난 뒤에 네, 네, 그다음에 뭐 화장을 하든지 뭐 꺾는든지 뭐 기술을 부리든지 뭐 네, 이렇게 까닭을 내야지. 네,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네, 것을 아무리 이쁘게 해 본들 네, 그것이 무용지물이죠. 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제 전화로 노래 자랑을 합니다. 네. 네, 전화로 노래 자랑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전화로 할 때의 어려움은 우리가 네, 충분히 감안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매력적인 것, 요거는 나 아니면 안 되지롱 하는 네, 그런 네, 매력적인 것만 드러내시면 그것이 제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전화로 노래할 때는 사실 박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창 씨가 여러분이 부르실 노래를 반주를 전부 만들어갖고 오셨습니다. 네. 애썼어요. 네. 이분. 네.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자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아, 동포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주를 처음에 인트로를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을 네, 이호섭 선생님 네, 박자를 세워주실 겁니다. 해주셔야.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시작해서 출발을 했어요. 네. 하다가 보면은 전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노래 소리 외에는 반주가 안 들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중간에 가다가 노래를 멈칫해요. 반주 들으려고. 그런 맛에 또 노래 자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평소에 잘 하는 것도 네, 저도 전화로 노래 자랑 하다가 저도 세상에 박자를 틀린 적이 있다니까요.
뭐 저도 박자를 틀리는 거니까 네, 이 전화로 노래자랑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그냥 하십시오. 네. 네. 저희가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마련한 네. 공포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선물까지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네. 이 대상 네, 1등 그리고 10만 원. 네. 그리고 또 1등 두 분에게는 7만 원. 아, 그리고 네. 3등 세 분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 외에는 뭐 국물도 없나요?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떡국에 고명을 좀 얹어드리려고요. 이 상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네, 아차상하고요. 참가상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나오시는 분 전원이 그냥 일단 뭐 뭐든지 국물은 있겠네. 그럼요, 그럼요.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네, 어떤 분은 네. 상 주고 어떤 분은 또 상을 못 받는다 하면 그것도 좀 서운한 그러니까요, 일이죠. 서운하죠. 네. 자, 공정한 심사는 뭐 당연하신 거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동포 노래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설날 특집 동포 노래자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 강서구 사는 보구방송 애청자이며 한중방송 아사미 멤버 김복입니다. 이야. 네. 똑 소리가 납니다. 역시. 김복 씨. 네, 김복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우리 방송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김복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방송이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방송이죠. 예, 옛날에 그 중국에 계실 때 큰 선물 받으신 적이 있죠. 예, TV 25 인치. 예, 예, 25 인치 TV를 받았어요. 아, 와. 네. 와. 예. 그때가 지금 한 아, 그게 94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5년 전. 네. 예. 그때는 그게 큰 엄청 비싼 거였었죠. 그렇죠. 그거 저 살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 예. 예. 그게 뭐 웬만큼 이게 풍문을 들으니까 집 한 채 값이었다는데. 아, 그랬어요. 그때 정말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어요. 아, 비쌌겠네요. 아, 진짜로 네. 그랬대요, 그때는.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 김복 씨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말씀하신 것처럼 왕 애청자시면서 그렇죠. 날마다 날마다 청취 성함을 KBS 콩에다 남겨주세요. 아유, 정말 아유. 고마운 분입니다. 네, 애청자 네. 점수 10점 주시죠. 10점 또 올라갑니다. 자, 오늘 네, 그러면 어떤 오늘 노래 한번 사랑의 거리요. 아, 문희옥 씨 노래. 문희옥 씨의 네. 네. 좋다. 네. 하나 둘 시작. 피니까 예로서 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아, 여기는 사랑을 꽃피우는 남서울령동 사랑의 거리. 네. 야, 역시 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는 변함이 없네요. 네. 네. 이호서 선생님한테 다 배운 겁니다. 아시죠? 네. 네.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후에 또 방송에서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네. 설 특집 동포 노래자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 전화를 통해서 네. 노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럼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박자도 맞추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실력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일곱 번째 출전자.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중국에 계신 분입니다. 산동성 위해의 권혁봉 씨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봉 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소연 씨하고 저하고 1994년도에. 네, 예, 그때.
위해에 선상 공개 방송을 선상 공개 방송을 했었죠. 네. 네. 자, 그 바로 위해인데 거기서 어떤 일 하세요? 이제 무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예, 주로 우리 한국에 호텔 주방 용품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네. 지금 떼돈을 벌고 계시겠네요. 네. 아니, 네.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지금 한국에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 진짜요? 아, 들어오셨어요? 어,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는구나. 네. 아, 한국에서 이제 서울도 보내실 겸 들어오셨군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올 2019년도에는 사비 더욱더 일취월장 하시겠네요. 아이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돈 얘기만 나오면은 슬쩍슬쩍 감수시네. 아무래도 무역을 하시니까. 네. 뭐, 위에는 또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 그렇죠. 예.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예, 예. 자주 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예. 아,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얼마 네. 전에 네. 제가 그제 영성시에 제가 갔다 왔는데. 네네. 네. 위해를 또 들렀다고 아이고. 왔죠. 아이고. 그때 우리가 그래서 한번 만날 걸 그랬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손 없는 길이를 간택해서 우리 한번 만나기를 하십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 하셨나요? 제가 언제 벌써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시작.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맛은 따보고 살았네. 지금 내 나이가 대소서라 살기도 없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야, 목소리가 정말 투명하고 네. 예. 아, 노래 잘하십니다. 와, 옛날에 꼭 이렇게 네, 우리 그 남인수 선생을 꼭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노래 정말 잘 들었고요. 아이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네. 신송월 씨,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송월입니다. 예.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세요? 아,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동포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계신 곳. 네. 우리 신송월 씨는 굉장히 힘이 넘쳐가지고, 뭐, 요즘 보니까 뭐, 여기저기 난타를 하고 다니면서 그러신다면서요? 예, 예, 취미생활로 난타를 하고 다닙니다. 오, 그거 하면 뭐가 그렇게 네. 좋아요? 아,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어. 네. 건강에도, 예,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네. 난타를 치다 보면 막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고. 그렇죠. 막 아, 두드리다 보면. 오. 네. 그렇죠. 신랑한테 좀 불만이 있을 때도, 네, 좀 두드리다 보니. 네. 제가 존경하는 이어수 선생님,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네. 김용창 씨하고 저도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한희 선생님 얘기했는데 김용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뒤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삐질 뻔했습니다. 아, 이거 그 2년 전에 같이 노래도 같이 부르고 했잖아요. 너무 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도 출연한 적도 맞아. 있으시고. 그렇죠. 네. 네. 있었죠. 자, 오늘은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제가 그날 그 요습
존경하는 여우수 선생님은 처음 뵙는 날 아마 백년 가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예,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고 즐겨 듣던 그 노래였는데 그날에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그날 그 백년 선생님하고 여우수 선생님이랑 같이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에 영원히 지금 추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좀 오늘 불러서 영원한 추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럼 즐거겠네. 넌 바람 넌 눈물 그거겠네. 예, 예. 남바람, 네. 남바람 눈물. 좋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네. 네 아주 차분하고 그러니까요. 감정이 나게 노래 잘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설날 특집 노래자랑 마지막 한 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네. 김미화 씨입니다. 아하. 네, 고국에 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김미화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살아있네. 네. 아, 평소에 굉장히 기분파이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누구든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저 TV에서 이효수 선생님 많이 봤는데요. 네. 예, 존경하시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TV에서 오빠 보니까 어때요? 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막 짜부친다. 지금 용산구 후암동에 살고 계시는데 네. 어떤 일 하시나요? 아, 저 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에서. 네. 거기는 네. 어떤 음식 하고 계시나 주로 하는데요? 아, 주로는 순대국하고 족발집입니다. 순대족발! 네. 맛있겠다. 네.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따라 오십시오. 네, 이현섭 씨 좀 진정하시고요. 네. 저 김용상 씨, 순대집 네. 족발이래요. 아, 빨리 가야겠네요.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놀러 가야 되겠어요. 네, 어디서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 오늘 달 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네, 네, 오늘 딱 명절에 정말입니다. 네, 올리는 노래. 예. 자, 네. 김미화 씨의 달 타령 청해 듣겠습니다. 네. 시작. 달아라. 목소리가 꾀꼬리에다가 아우 기교가 아주 네. 훌륭하시네요. 아주 신명도 있고요. 지금 네. 방금 노래 부르면서 벌써 덩실덩실 춤추시면서 노래하셨죠? 아니요. 내가 눈에 보았는데. 내가 헛것을 봤나? 아,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이 신명으로 올 한 해를 산다면 네. 우리 김미아 씨의 일생에서 최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오늘 네 전체적으로 네. 보니까요. 네. 아, 이 예전에 우리 그 전화로 노래 자랑하던 때하고 완전히 네네. 다른 양상이 나와요. 그렇죠. 신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어, 그리고 전화로 노래 자랑한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네. 네 그런데도 박자 같은 것은 오늘 제가 거의 뭐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음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교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잘 이제 구사를 네. 했는지 거기에 이제 관점으로 제가 봤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오늘 노래 감정이 더 좋고 기교가 더 뛰어났어요. 네. 또 특히 설날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 기분들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드셨겠지만 네. 네. 상을 드려야 되는데 네. 심사를 집계를 내시는 동안에 시상 내역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설날 특집 동포 노래자랑 네. 1등 대상에게는 네. 10만 원 상당의 상품 그리고 2등 2명에게 예. 7만 원 상당의 상품, 예. 3등 3분에게는 예. 5만 원 상당의 상품,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네. 아차상과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굉장히 다들 잘해 주셨는데 네, 이거 네. 백지점 한 장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먼저 아차상 두 분.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네. 에, 두 번째 참여해서 나에게 그대만이를 불러줘 박규혁 씨. 네, 네 축하합니다. 또 한 분 첫 번째 나오셔서 칠갑산을 불러주신 김중섭 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차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차상이었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3등. 네 세 분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인공은요 고향 무정을 불러주신 열 번째의 주인공 청광일 씨.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슴이 콩콩 불러주셨던 참가번호 8번 박영옥 씨. 감사합니다. 네 3등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네 천년지기를 불러주신 참가번호 5번 이광훈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3등이 되신 분들이 네. 중국 연영성 심양시의 이광훈 씨,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박용옥 씨, 그리고 역시 중국 길림성 연길 씨입니다. 천광일 씨. 네. 이렇게 세 분이 3등이 되셨습니다. 예, 예. 자, 상금 자, 네, 드리도록. 네,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2등입니다. 두 분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인공, 네. 마지막 주자, 달타령 불러주신 김미화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네. 참가번호 4번, 사랑의 거리 김보옥 씨.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2등상을 받으신 분들께는 7만원 네.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영광의 1등입니다. 대상. 네. 대상은 지금까지 호명되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 중에서 2019년 설날 기념 동포 노래자랑 영예의 대상. 대상. 참가번호 9번 처녀배싸공 원향옥 씨.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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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휘파람을 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호명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께는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예 1등은 네. 서울시 용산구에 살고 계시는 원향옥 씨가 처녀배싸공 네.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이 동포 노래자랑 쭉 들으시면서 아 맞아 1등 할 줄 알았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날 네.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동포 노래자랑 작곡가 이호섭 선생님께서 심사평도 해주시고 또 심사위원장 맡아서 아유 좋은 상도 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작곡가 김용창 씨 반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자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